자, 제대로 해봅시다. 이번 판 브루탈 리스크 나왔습니다. 어찌됐든 S등급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. 자, 다리니님은 역시나 싸구려 볼 건데, 예, 또 이런 트리로 하셨네요. 깔끔치 못한 모습, 아주 깔끔치 못한 모습. 아, 마일라님 악령 나왔고요. 이렇게 된다면 사실상 쓰레기장이 아닌가, 그쵸? 악령은 정말 쓰레기네. 공속도 개느리네. 카라크 수보다 못하네. 와. 아이고, 안 나오셨네. 아, 개함 나오셨네. 아, 눈물 나죠? 야, 이게 명품 복권만 하는 게 깔끔하다니까, 게임이. 명품 복권만 하는 게 제일 깔끔해요. 필요한 게 뭔가? 마일라 님도 개함이시네? 마일라 님 카라크 수 나오셨네? 아, 눈물 나죠? 아, 특성. 그래. 특성 합시다. 특성을 깜빡했네요. 뚜두뚜뚜두두뚜뚜뚜. 개인적으로 노래는 스타2가 진리입니다. 아, 스타1. 스타원, 네. 스타1이 진리입니다. 5, 4, 3, 2, 1, 라운드 시작. 아, 마일라님 그래도 게임 센스가 있다. 딱 봤을 때 자기 유닛이 안 된다는 건 알고, 바로 쓰레기지만 두 마리 추가했죠. 카라크수랑 개암을. 가리리님은 뭐,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, 아직까지는 그냥 쓰레기, 종합 쓰레기, 지금. 스킬까지 다 쓰시네요, 발리님은. 지금 개복 뒤에서 히드라 리스크는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, 로스트님? 히드라 리스크. 네네네. 그냥 지나가는 유닛이죠? 예, 그렇죠. 그냥 지나가는 시민을 뽑았다, 이 정도면은. 다리리님 도발하시는데? 뭐라고요? 아, 전반 터지신 분? 얼마나 가시는지 보겠습니다. 무슨 공격하는 게 알라는 것 같아, 얘는. 여기서 라바 나오면 뭐지? 캐리건이요? 캐리건. 누가 너더러 입을 열랬지? 살짝 아슬아슬하겠는데 다음 판? 은행에 돈을 넣는 게 현명해 보이지가 않아. 오히려 이번에는 한번 쓰시겠는데. 입금 하나만 하고 입금 딱한 개만 하고. 입금하신 거다 하시긴 하지. 아니에요. 지금 이 플레이 하면서 5원을 만들려고요. 아, 플레이 맞추시오. 그러면서 하나 뽑으려고 내가. 다 잡고 5원이 맞추시지 않을까요? 원래 판당 2원 정도 나올 텐데? 3원인가? 그런가요? 제가 기억을 하기로 2원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, 초반에는. 그렇더라고요. 초반에 딱 2원 모이길래. 아마 다안 잡아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. 다 잡아야 되나 보네. 네, 다 잡아야 2원. 네. 아, 깔끔하네요. 그래도 컨트롤 하고. 움직일 수 있어서 뭐 네. 제발. 뭐야? 아, 레이더. 짐레이너 나쁘지 않아. 레이더. 예. 네. 지금 상황에서는 나쁘진 않죠. 아, 네.
집 레이너 근데 뭐 조합할 게 많아서. 네. 아까 전판에 이거 하나 안 나와가지고 개망했잖아. 어. 그쵸. 집 레이너 한 마리가 안 나와가지고. 달인이님 뭐 열심히 파시네. 아이고 굳이 개암을 갖고 있으시는 이유가 뭔지. 어. 원한이 잘 안 나오시나 봐요 지금. 집 레이너랑 캐릭은 조합각이라고요? 그러면 뭐였지? 무슨 일인가? 아 알렉세이 스투코프. 말해보라고. 준비. 5, 4, 3, 2, 1. 라운드 시작. 그래도 지금 레이너가 있어가지고 잡긴 잘 잡네요. 와 마일라님 무슨 공성 파괴단이 두 개나 되네. 저 공성 파괴단은 명품 복권에서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. 네 안 나와요 저거는. 저 어떻게 좀 괜찮습니까 저 유닛? 아니요 저거는 기본 유, 나중에 조합할 때 쓰는 유닛이에요. 그래요? 네 1원 복권 할 때 저걸 많이 써요 저. 메카닉 크리타 할 때 저게 있어야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. 봐야겠다. 불곰 히드라 공성 파괴단 이 세 가지가 이제 중간 단계 유닛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네. 아 불멸자까지. 아 근데 이거 하나 이렇게 만들 바에는 차라리 그냥 명품 복권이 낫지 않나? 저거는 싸구리 복권에서 나오는 거니까요. 왠지 이번 판 나쁘지 않아 보여. 준비. 5, 4, 3, 2, 1. 라운드 시작. 이번 판 목표는 150라운드입니다. 150이요? 네네. 괜찮을까 150? 목표는 크게 잡아야죠. 지금 150라운드 가려면은 시간이 한 새벽 한 4시 어. 그 정도 되지 않을까. 새벽 4시에 끝날 겁니다 아마. 나쁘지 않은데 남았습니다. 사신 한번 더? 아니야 사신은 아니야 저글링. 저글링으로 가시게요. 어, 저글링 한번 믿어보겠습니다. 저글링 둘 사신 어? 한 명. 아 닉네임이 이별님 별풍선 10개 팬클럽 가입 환영합니다. 감사드립니다. 어디 뭐 이제 아니 왜 이래 저글링. 어 그치 설마? 아 저글링 꼴등. 이별님만큼 제가 지금 너무 눈물 나네요. 예. 고맙습니다 이별님 별풍선 10개 위로의 풍선으로 받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레이너가 스킬이 있나요? 아 그러네. 이거 나 근데 잘 안 써. 제가 스킬 오프를 해드릴까요 그러면? 예 해주셔도 되고요. 네 제가 그래요 뭐 컨트롤 해주세요. 어 제어권도 같이 드렸으니까. 네 로스트님은 저의 그 진정한 매니저가 되는 겁니다. 그 제어권 있으신 분도 부대 지정 되시면 편하게 하시고. 네 부대 지정 됩니다. 나쁘지 않은데. 제가 유닛 컨트롤 안 하고 스킬만 딱딱 한번 써드릴게요 정답니까? 야야 컨트롤은 안 되죠. 네. 컨트롤은 내 건데. 그러니까요. 예. 공대 나가시다. 자, 남자답게. 나만 믿어. 특공대 나가시다. 작전은 뭐지? 준비. 5, 4, 3, 2. 집 레인 얼굴 한번 볼까? 안 되겠다. 아, 돈 입금 못 했다. 아. 초반에 돈 관리 제대로 해야 되는데.
하숙이 보니까 네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지지 않아요? 하숙이 왜요? 그 위에 있는 코나 콘 아이스크림 같잖아, 그치? 아 그걸 보고 그렇게 예. 생각하셨구나. 생긴 게 개 빨아먹고 싶게 됐어 진짜. 저 촉촉한 거 봐봐 저거. 개 소프트 아이스크림. 아 듣고 보니까 왜요 왜? 듣고 보니까 자꾸 생각나네요 그게. 약간 이런 취향이시구나. 아 나만 믿어. 특공대 나가신다. 나만 믿어. 자 남자답게. 다리리님이 개함이 무슨 마스코트야 뭐야 씨 버리질 않으시네. 어. 솔직히 망치경호대랑 개함 팔아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? 어 이런 틀에서 망치경호대 팔면 안 되죠. 아 그렇습니까? 네 저거 바이오닉 테크 타는데 필수라서. 보자 망치경호대. 네 바이오닉 올라갈 때 마치. 아 그러네 네. 전쟁광이랑 같이 죽음의 머리 만드네. 이거랑 아 악령도 만드는구나. 네, 그냥 중간 유닛이에요 저게. 조합하는데 무조건 들어가는. 아. 자돌처럼 단단합니다. 우와 얘 생긴 거 봐. 어 잠깐만. 말해보라고. 나만 믿어. 나쁘지 않은데. 공대 나가신다. 데데리 제발 종건호. 바퀴 변정. 와 마일라님 대박이. 나 말고 다 좋은 거 나왔어. 적어도 명품 복권에서 나오는 거. 와. 근데 S 등급 나와서 진짜 더 밉다 진짜. 더 밉다 더 미워. 어질리티 나왔네요 스킬. 아, 이건 잘 안 쓰게 되는 스킬인데. 뭐야 잠복도 할 수 있어? 네. 잠복하면 못 때리죠. 네, 그니까요. 1, 라운드 시작. 근데 개복디는 진짜 스타1보다 스타2가 더 좋다. 자유도도 높고 정말 잘 만들었네. 개복디 외국에도 있을까? 글쎄요 이거 저희 나라 유저하고 만든다고 했다는데 외국에서 잘 나갈 것 같은데. 지금 이거 만드신 분은 군대 같고요. 아 그렇습니까? 네. 아, 별로 이렇게 나이가 없으신 분이 만드셨구나. 네. 군대 가서 개복띠 만들었습니다 이런 얘기하면은 아마 군대에서 이제 뭐 이벤트 이제 이벤트 하는 날에 무슨 이제 뭐 그런 건 하고 있다 이제 A4 용지 뽑아가지고 거기다가 막 1번 꽝 2번 당첨 이런 건 하고 있다 분명히. 뭐 그런 거 해가지고 막 괜히 막 이제 막 카메라 찍고 막 자기들끼리 막 놀면서 막 추석 부모님과 같이 안 보내도 부대에서 행복하게 지내요 막 이러면서 막 그런 거 막 이벤트적으로 막 사진 찍으면 애들아 웃어 강제로 막 웃게 하면서 어 그러면서 막 그 안에 막 손에 막 당첨돼 있는 거 막 이런 거 막 시스템 같은 거 막 A4 용지에다가 인쇄해가지고 치 많이 시켜 그런 거. 이게 웃긴 게 스타2 랜덤 그 스타2에 있는 랜덤 DPS 두 종류 만든 진짜 두 분 다 지금 군대가 있어요. 아 스타2에서 뭐 만든다고 유즈맵이야? 랜덤 디펜스 두 가지가 있잖아요. 아... 개복기하고 스타2 랜덤 디펜스하고 두 가지가 있거든요. 이 두 개가 양대산맥인데 둘 다 지금 군대가 있어요. 그럼 군대 갔다 오면 볼만하겠네. 그냥 혼을 시켰는데. 지금 둘 다 휴가 나와서 막 맵 관리하고 하더라고요. 아 그래요? 네. 와 엄청난 열정인데 거의 휴가 나오면은 그냥 와 일 안 하려고 할 텐데. 근데 두치리가 그러더라고. 두치리 휴가 나오면 유튜브 업로드 하더라고. 아 그래요? 어. 걔는 유튜브 업로드가 누구한테 부탁 안 하면은 3개월이나 6개월에 한 번씩이야. 휴가 나올 때만 해야 돼. 좀 많이 슬픈데요.
어, 다니니님 파셨네. 개암 카라쿠로 지대한 건가? 4, 3, 아 카라쿠 2, 만드신 거 아니에요? 아까 카라쿠 못 봤는데. 와, 원지바퀴 생긴 얼굴 그 켬이다 진짜. 얼굴이 뭐야? 입안에 얼굴이 들어있네. 거북이 같은 느낌이죠? 예예. 예. 아니야, 아, 거북이보다는 꽃게 같은 느낌이나 뭔가. 아, 꽃게요? 껍질이 약간 밥을 비벼야 될 것 같아. 말해보라고. 나쁘지 않은데. 와, 이제 스킬 데미지가 다. 아, 두칠이 잊고 살고 있으셨습니까? 두칠이 지금 상병 됐고요. 내년 8월달에 제대한다네요. 아, 상병인데 내년 8월이면 거의 뭐 아직은 안 보인다 봐야죠. 어? 한번 있어봐. 아니다. 하나 뽑아야겠는데? 네, 이건 뽑아야 돼요. 네. 지금 스킬도 데미지가 다 안 들어가거든요. 450밖에 안 들어가야 되니까. 그런 것도 많이 조언해 주세요. 그러면은 빠른 판단할 수 있으니까. 네. 경마. 경마 타임이 왔네요. 화염차? 화염차요? 왜요? 그건 좀 아닌 것 같아? 오! 화염차는... ARES 나왔다. 오. 좋다 좋다. 어, 또 다양하게 나오네요. 아, 그러네. 아, 그러네. 아, 속도의 예측이 불가능합니다. 매우 빠르거나 느립니다. 화염차! 화염차! 빨라졌다 느려졌다 해가지고 쟤는 우승하는 경우를 거의 못 봐요, 제가. 준비. 3, 2, 1. 그냥 가스를 모으는 게 더 모일 것 같아. 와, 화염차 개 역동적이야. 와. 화염차 뭔가 피닉스 같다. AR 알았어요? 예. 아, 피닉스가 약간 좀 이런 체격이잖아. 모양이 좀 그렇긴 하죠. 얘도 일단 자나라에서 나온 그거고요. 이름치고. 자나라요? 자날. 자유의 날개. 아. 테라 캠페인에서 나온 유닛이에요. 아레스가. 우리 클러버들 이제 군인들 이제 근데 다 전역해요 이제. 어. 도보기도 전역하고 이제 두치리도 이제 전역할 거고. 사냥이는 모르겠고 뭐 하는지. 나쁘지 않은데. 나만 믿어. 특공대 나가신다. 나만 믿어. 자, 남자답게. 이번에는 네. 정말 안 된다 싶으면 메카닉에 올인합시다. 라운드 시작. 일단 뭐든지 한 가지 봐야죠. 아, 근데 진짜 유닛이 너무 다양하게 나와버렸는데. 예. 나 원래 막 오딘 나오면 대천사 나오면 내가 약간 이랬거든. 아, 내가 막 그랬었는데. 혼종 약탈자는 안 나오죠. 뽑기로는. 네. 유니크까지는 안 나와. 에픽까지는 나와. 약간 그런 것도 있어도 재밌을 텐데. 진짜 초 대박 확률 0.1% 막 이런 것들 하나 있어야지. 좀 로또 같지. 자, 남자답게. 아, 그러네. 매력이도 군대 같구나. 매력이는 빠꾸돼가지고 지금 진짜 전역하려면 눈에도 안 보일 거야. 로스트님 군대 안 갔죠? 전 갔다 왔죠. 아, 그래요? 저번에 저 훈련 갔다고 얘기했었잖아요. 아, 그래요? 되게 목소리가 젊으시네. 아, 그래요? 네. 저,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룬님하고 목소리가 좀 비슷하다고 이야기하시던데. 아, 그래요? 전혀 아닌데? 네. 그래요? 네. 룬 형은 확 늙었지. 어. 목소리가 익었잖아, 익었어. 거의 익었지, 그냥 김치지 완전. 첫지 신김치지. 뭐 하셨어요, 로스트님 군대에서? 저요? 저는 포병 통신병 했습니다. 아, 통신병 하셨구나. 네. 재밌나요?
아니요, 머리 아파요. 재밌는 썰 없어요? 홍신병 하면서? 홍신병 하면서요? 너무 무난하게 보내가지고 재밌는 썰이 없어요, 저는. 아, 그래요? 어, 네. 그래요? 힘들었다며. 이사단이니까 일단 훈련이 많아서 좀 괜찮았던 건 있었고. 보직 자체가 좀 그렇게, 예. 네. 힘든 보직이 아니라서. 그래, 뭐. 군대는 두 가지야. 몸이 힘들거나 머리가 힘들거나. 저는 뭐 동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고생한 타입이에요. 아, 동기가요? 네. 동기 많으면 뭐가 고생을 해? 제가 있던 포대원이 60명 정도였거든요. 근데 같은 군, 아, 그 같은 월로에 끊기는 동기가 12명이었어요. 그래서 병장 때도 뭐 아무것도 못했어요. 아, 그러니까 자기 아래가 아니라 내 동기들이 많으니까? 네, 너무 많아서. 괜찮아, 나도 저녁 일주일까지 병장인데 후임컵들 다 닦아줬어. 아, 진짜 실합니다. 전역하기 일주일 전까지가 아니라 그냥 전역하기 전까지요. 전역 만년휴가 나가기 전까지. 저는 이제 막판에 한 달 남겨놓고 동기생활관이 적용이 돼버려가지고 병장들끼만 뭉쳐있는 상황이 되어서 좀 아쉽네요. 끔찍하다. 아, 나는 일병이 분대장을 달았지. 어, 빨리 다셨네 되게. 야야. 분대장 빨래 되면 어떤 기분이에요? 저 되게 궁금하던데. 그냥 조졌다 보시면 돼요. 아, 그래요? 예. 그냥, 아니 몰라, 뭐 부대 분대장이면 이런 거 모르겠는데 저는 행정병이어가지고. 아, 그러면은 그냥 어, 이거 뭐 알아서 해라, 지켜보라가 아니라 내가 다 해. 나만 찾아. 그리고 뭘 맡기질 못해. 왜냐면은 일단 욕을 먹잖아, 뭘 못하면 우리가. 그러면은 결국 후임한테 못 줘, 업무를. 아, 근데 그건 하나 좋죠. 어떤가요? 나중에 뭐 아무리 애들한테 잘해줘도 애들이 편하게 못해요, 저를. 아, 하긴. 어. 권력을. 아니, 그니까 이 사람이 행정병을 나한테 업무를 안 가르쳐주고 나가면은 나는 조져. 어, 그걸 알기 때문에 자기들도 아무리 편하게 해도 뭐 맘먹으려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. 어, 내가 뽑는 것마다 지랄난다 지랄나 그냥 아주 그냥 다 꼴찌야. 아, 꼴등이네. 어. 이번에 또, 또 화염사가 또 1등을 했네요. 그 로스트님. 네? 예. 사람을 이거 화나게 그래. 와, 진짜 오늘 왜 이러죠? 예전에 달력설이요? 아, 그 달력? 아, 달력에 그런 게 있었어요? 아, 그 혹시 그거 얘기하시는 건가, 그 달력설? 나 예전에 대장님이 1월달에 은행 가서 달력을 받아오래. 근데 내가 전날에도 받았거든요. 새해 달력을 주거든. 근데 그 다음날에 갔는데, 아침에 엄청 많은 거야, 은행에 사람이. 어, 이게 그게 오는 그 뭐야, 부대 이제 뭐 사람들 나눠준다고. 네. 그래서 애써 갔는데 한 1시간 반을 기다렸어요, 진짜로. 엄청 오래 기다렸어, 진짜. 은행에서 사람 너무 많아. 근데 또 그 또 직원이 몇 개가 문이 닫혀 있으니까 사람 많은데 이게 병렬이 아니라 직렬로 돼 있는 거야, 카운터가. 아, 그러니까 미쳐버리는 거지. 그래서 딱 됐는데, 아,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, 손님? 그런데 저 달력 좀 이랬다가, 막 그 직원이, 어머, 달력 때문에 한 시간 만에 기다리셨어요? 그러는 거야. 근데 어떡하죠, 달력이 아까 다 떨어졌는데. 심지어 나한테 화를 내더라고, 갔는데 부대. 와, 진짜 다음날 받으러 오래. 다음날 가서 또 받으래. 와, 진짜 나 신고할 뻔했잖아, 진짜. 어. 아, 진짜 지옥인데. 어. 아, 진짜 놀라네요, 그거는. 고생하고 와서 욕. 예. 욕을 진짜 심하게 먹어서 방송에서 말 못할 정도로. 아. 은행을 왜 안 달려갔냐.
번호를 뽑으면 되는데 그걸 못하냐 무슨. 다른 데 갔다 온 거 아니냐. 아 다른 데. 이거 진짜 억울하겠는데. 사람이 뭐 예전 같지 않다 뭐 이런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까지. 새해부터 할 말이야 그게? 이제 슬슬 유리나 한번 뽑아야겠네요. 레이너 스킬. 그러게요, 이제 뽑아야겠네 이제. 아까 하나 뽑았어야 했는데 사실. 썰풀다가. 준비. 뭐 하나 정도야 뭐. 4, 3, 2, 1. 바이온이 가야 되네. 바이온이 가야 되나요? 아, 황현도 스킬을 제가 써줘야겠네. 잡아! 아, 저거 내 것에! 됐다, 아, 스킬. 아, 망했다. 못 쓰셨죠, 스킬? 스킬 늦었, 타이밍이 늦었어요. 아, 그래요? 아, 나도 순간 스킬을 까먹었네. 아, 쐈는데 짧았어요. 아. 아, 진짜 아깝다. 저거 스킬 한번 들어갔으면 잡은 각이. 그러게요. 아 사람마다도 미리 제가 뭐냐면은 처음에 은행 그러니까 달력 받으러 왔어요 제가 그랬거든요. 그랬더니 아 일단은 줄 서서 기다리래 그날은. 아 그래요 또? 너무 지금 사람이 많이 없고 너무 정신 없어서 달력 받을 거면 일단 번호표 받고 기다리라 그래서 기다린 거예요. 바보 아니에요 여러분들. 저. 웬만하면 그냥 죽을 건데 예. 저는 또 그랬나 보네요. 그치 그거는 그냥 가서 기다리면 그니까 그 죽거든 그냥 그 앞에서. 그러니까 보통 그 근데 원래 첫날만 그렇게 주고 다음날은 이제 그냥 한국에서 줬었어요? 아유 피 많이 뭐야? 조졌는데? 아 저도 이야기 듣느라고 시간을 못 봤네요. 아 그러게. 와 이렇게 많이 까였나? 아 죽음의 머리인데? 바로 가야겠는데? 네 이건 합쳐야겠는데요. 아 10개밖에 안 남았어? 큰일났네. 아 이거 너무 실수했다. 이거 바로 합치시고 제가 레이너 두 마리 다 스킬 연사 남산해 주시고. 예예예예예.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. 이거 뭐 못 채우죠 목숨은? 네 목숨은 못 채워요. 아 이런 아까 그 보스 잡으려다가 이렇게 된 것 같아. 1 라운드 시작.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. 할 수 있어요. 할 수 있어. 아 근데 스킬도 이런 거만 나오지 자꾸. 성토 스킬 너무 안 좋은 것만 나오는데요, 자꾸? 말해보라고. 특공대 나가신다. 아, 지금 목숨 10개 잃은 건 좀 아쉽다, 근데. 레전드 가자고. 제가 시간을 잘 봤어야 되는데 타이밍을 좀. 아니야, 제가 실수했습니다. 저 혼자로서 할 말이 없네요. 와, 근데 이것도 안 되겠는데 지금? 특공대 나가신다. 스킬 와, 이거 뭐야? 스킬 안 되나? 지금? 공업은 그냥 이거 하나도 할게.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. 아 이거 뭐야? 이거 쓰레기인데 이거? 네, 그 제 별로 안 좋다고 방금 말씀드렸는데. 아, 와 판 말아먹는데? 아, 와 피가. 아, 와, 미치겠다. 하겠네. 와 미치겠다. 5, 4, 3, 2, 1 라운드 시작. 어? 잠깐만 이거 캐리건이면은 갈까요? 아 지금 가도 아, 일단 가죠 일단 가죠. 하나 더 올리죠. 이거 가는 게 나을 것 같아. 제가 이건 스킬 제가 쓸게요. 예 스토코프? 네 네네네네네.
아, 이번 판은 이제 시간이 없어서 무조건 인생 게임 해야 되는 판이야.